네, 반갑습니다. 강력한 형제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B형 6월 학평 모의고사 해설 강의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15번부터 이어오고 있는데 16번부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어려워지죠. 자, 4점짜리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단지 교과과정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좀 전방위적으로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상화 제대로 잘 해두셔야 되고요. 끈을 놓지 말라고 계속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유지하란 말이야. 그리고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 기출 문제들 풀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대비가 안 돼요. 에이, 뭐 2점, 3점 맞아. 2점, 3점 해봐야 몇 점밖에, 48점밖에 안 되잖아. 4점짜리 공략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 1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랍니다.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한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라고 해놓고 무엇이 있냐면 s2k-s2k-1이다라는 놈이 있습니다.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쌤, s2k-s2k-1? 쌤, sn이다라는 것과 합의 차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것에서 이 생각이 탁 들어야 돼. 쌤, SN과 그 전에 있는 S의 N-1의 차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 일반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N이 얼마 이상일 때, E 이상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1일 때는 A1이랑 S1이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뭘 만들 수 있어? N번째 항의 합으로, 등차수열의 합으로, 수열의 합으로 우리는 n번째 항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는 s의 2k-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의 2k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물론 2k는 얼마 이상? 2 이상이요. 그렇죠? 2k가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즉, k가 1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k가 1부터 15까지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리는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일 때 무엇입니다? A의 2K의 합이 얼마다? 750이다. 이때 누굴 구해라? A 30을 구해라. 쌤, 어차피 공차가 주어져 있어요. 공차가 3이랍니다.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30을 구해라. 뭐만 구하면 돼? 첫 장만 구하면 됩니다. 첫 장을 구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보세요. K를 1부터 해서 집어넣어 봤더니 15개 항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싸바싸바싸바 해서 A30까지 15개 항이 나와요. 그 항의 합이 얼마래? 750이래. 야, 이것 봐라. 짝수 번째 항들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원래 수열 A에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런데 항의 차이가 두개 있으면 공차가 얼마가 될까요? 둘의 차이는 3의 두 배인 6이잖아. 그럼 내가 굳이 AN에 집착하지 말고, AN이라는 수열에 집착하지 말고, 첫째 항이 얼마고, A2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 아, 뭐라고 생각하고 초항이 A2고 공차가 얼마에 6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럼 A30은 몇 번째 항이야? 15번째 항이야. 15번째 항이니까 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첫째 항을 A2라고 한다면 A2 더하기 15-1 곱하기 공차 6입니다라고 계산해도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구해 달라는 거예요. 합을 줄 테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전체 개수를 값을 구합시다. 쌤,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데요? 2분의 전체 개수는 15개 있고요. 첫째 항은 A2, 마지막 항은 얘니까 두 배의 A2에다가 플러스 6 곱하기 14죠. 14 곱하기 6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 얘가 바로 750이죠. 내가 굳이 계산을 안한 것은 약분이 워낙 쉬워서죠. 일단 2를 약분합시다. 2를 약분하고 나면 7이 될 거고, 15를 약분합시다. 15를 약분하시면 얘는 5가 됩니까? 50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A2 더하기 6, 7, 42라는 것은 50이니까 따라서 첫째 항 A2는 얼마라고요? 8이다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A30이라는 것은
누구에다가 18 더하기 8 더하기 14 곱하기 6이니까 8 더하기 4, 6, 24에다가 6, 1은 6이니까 83니까 9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답은 92다.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92, 93, 94, 95, 96. 보기를 딱 봐도 그냥 1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얘가 되겠죠. 수열의 합의 차이로, 앞뒤 차이로 n번장을 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다. 그치? 요것만 이해하시고 나서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두 개씩 짝수번째 항들끼리만 모아도 공차가 두 배가 되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런 센스, 감각만 조금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정답률도 높고요. 자, 좋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2차 정사각형렬 A가 등식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은 0행렬이다라는 것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행렬 AN을 구하는 N번째 행렬,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가만히 과정을 봤더니 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정확히 읽어가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얘를 가만히 보니까 A 하나 남기고 나머지 다 이항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야. 양변에 A를 곱했더니 2가 4가 됐네? 그 다음에 4가 8이 됐네? 이런 규칙성을 가지더라는 거죠. 이런 규칙성들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놈, 나에 들어갈 놈딱 집어넣자는 건데, 자, 규칙성은 결국 어렵지 않잖아. 쌤,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두 배의 A 마이너스 2고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네 배의 A 마이너스 2고요. A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8배의 A 마이너스 2인데 규칙 벌써 찾아야 돼. 뒤에 있는 A의 지수가 2의 지수, A의 지수가 2의 지수, A의 지수가 2의 지수들하는 거야.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라는 행렬에 누가 들어가? 앞에는 반드시 2의 거듭제곱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지수는 뒤에서 빼는 행렬 A의 지수와 같은 2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더라. 그 얘기야. 별로 대단한 거 아니지.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는 두 배의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것은 2의 제곱의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고, A의 4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의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더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를 뽑았냐면, A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누구라고? 2의 N-1제곱, N-1제곱의 A-단위 행렬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얘가 바로 가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나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얘들을 다 더하래. 쫘락 더하래. 다 더하면은 행렬들은 축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샥샥샥샥 사라지고 A의 N제곱 마이너스 A만 남는 거지. 이렇게 사라질 테니까. 그리고 우변은 단위 행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단위 행렬로 다 묶이는 거지. 그 다음에 들어갈 앞에 있는 놈은 누가 들어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다 더하는 건데 얘가 뭐야? 등비수열의 합이지. 첫째 항이 얼마?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고 개수는 n 마이너스 한 개지. 2의 1제곱부터 2의 n 마이너스 1제곱까지니까.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식이 어떻게 되는데 그거 아느냐라는 문제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괄호하고 공비의 개수 제곱 빼기 1이잖아. 얘가 뭐라고? 얘가 바로 나라고, 나. 됐어?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 다시 써보면 뭐 그대로 그냥 쭉 정리된 거지 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내용은 결국 요 얘기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은 2의 n-1제곱이고, 나에 들어갈 내용은 정리를 해보면 2의 n제곱-2가 될 거라고. 근데 얘들을 각각 뭐라고 하라 했냐면, 얘가 fn이고, 얘가 gn이다. 얘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규칙서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쭉 올라가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9와 g9.
지구, F구와 지구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9를 대입하면 되잖아, N에다가. N에다가 9를 대입해버리면 2의 8제곱이 되는 거고, N에다가 9를 대입하면 2의 9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의 8제곱은 256이고요, 2의 9제곱은 512이고, 거기에다가 2를 뺐잖아. 510을 더한 거니까 766이라고 나와서 객관식 답 4번인 거지. 됐지? 아이고, 힘들다. 간단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 증명 문제는 좀 증명하는 형태의 머리, 두뇌 구조 자체가 약간 증명적으로 좀 돼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문제를 풀 때. 그럼 이런 형태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따라가는 형들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준비가 많이 되냐면, 일단 첫째로 개념 공부를 할 때 새로운 공식이라든지 새로운 법칙들이 유도가 되잖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유도를 해줄 거 아니야, 증명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자기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 그게 증명 문제라든지 이런 논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처음 개념을 배울 때 나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구나. 수학적 논리에 타당한 두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두 번째로, 그냥 복잡한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 답만 맞추려고 꼭 팍팍팍팍 풀려고 하지 말고, 꼼꼼하게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렇게 서술하는 것들, 그리고 뭐 가급적이냐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개념을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서술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으면 되거든.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그 개념을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고 또는 그 문제를 푼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 거거든. 근데 맨날 내가 뭐 친구들 잡고 그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백지노트를 쓰는 거야. 백지노트에다가 개념을 써. 어떻게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처럼. 문제도 마찬가지로 백지노트에다가 이 문제를 누구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풀어가는 과정. 그 논리적인 과정들을 많이 연습하시면 이런 것들 대비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문제를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18번 볼게요. 자, 18번 문제는요, 자연수 n에 대해서 2n,0에서 1,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에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라고 했어요. 자, 결국 우리는 an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의 제곱을 an이라는 수열이니까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야 되고,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합을 구해라 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요놈의 문제는요, 사실 문제 형태는 수열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 형태는 수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 문제니까 얘는 뭐야? 수학하의 문제야. 수학하에 나오는 접선의 기울기 문제거든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것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 수학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했었던 건 뭐냐면 접한다라는 거야. 누구를 지나? 2n,0이라는 점을 지나. 2n,0이라는 것을 정점이라 생각하는 거지. 정점 2n,0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느냐? y는 기울기 곱하기 x-2n이지. 맞잖아. 그럼 2n,0을 지나는 직선이지. 요놈이 누구와 접해? 원과 접해. 원과 접합니다. 자, 원의 방정식, 원에 접해요. 요 원의 방정식은 x 맞나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다라는 원의 방정식인데, 얘가 여기 접합니다라는 것을 푸는 가장 미친 방법은 뭡니까? y에다가 m 곱하기 x-2n을 집어 넣은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는지를 보는 거지. 그건 원래 뭐야? 모든 2차 곡선에 대해서 다 통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 그렇지만 우리는 직선이 원에 접합니다라는 것은 판별식을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원의 성질이었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즉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면 얘는 뭐라고요? 원에 접합니다. 그거 이용을 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0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선생님, 밑에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기울기의 제곱만 필요하니까요. 기울기의 제곱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는 거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정리하시면 mx-y-2mn은 0이다라는 직선이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누구까지? 마이너스 1,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이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죠?
그 거리는 어떻게 공식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잖아. 절대값에 루트에 x제곱의 x의 계수인 m의 제곱 플러스 y의 계수인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거기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1,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n이다. 요놈의 절대값이 누구다? 기울기 반지름 1이다. 요식을 구하면 되죠. 요식에서 우리는 뭘 뽑아내야 돼요? m의 제곱 맞잖아? 얘를 반대로 넘긴 다음에 제곱 때려야 되겠죠. 됐습니까? 사실 요놈은요, m 2m 더하기 n이니까 사실 m 더하기 2mn이라고 쓰셔도 되거든요. 요놈의 제곱이 누구랑 같다? m의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요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보면 m의 제곱 플러스 4mn 더하기 4m의 제곱 n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놈이 누구다? 아하. m의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요놈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그닥 좋은 건 아니고요. m을 뽑아놓고 정리할 걸 그랬어요. 우리 어차피 m의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얘를 m을 뽑아놓고 m의 제곱에다가 1 플러스 2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네요. 요놈이 뭐다? m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왜? 우리는 m의 제곱은 하고 나올 테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항해 버리면 따라서 m의 제곱에다가 2n 플러스 1의 제곱을 전개하시면 4n의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에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고 요놈이 1이다라는 식이 될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되겠지. 미안해. 그러면 m의 제곱이라는 것은 4n의 제곱 플러스 4n분의 1이다라고 m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직선이 나왔잖아. 우리 이렇게 배웠어. 고등수학 하에서는. 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원의 접하니.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라고 해서 구했단 말이지. 이렇게 쓰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는 m의 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라고 할 거고, 얘를 뭐라고 해라? an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됐지? 그런데 좀 간단한 방법 가고 싶어요. 이거 지워도 되지? 어떤 방법을 가고 싶냐면, 쌤, 어차피 저는요, 기울기만 구하고, 기울기와 제곱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얘를 x축과의 방향, 이렇게 요 직선을 기준으로 가볼게. 조금만 연장할게. 잘안 보이니까. x축과의 방향, 요 놈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쌤,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아닙니까? 저 탄젠트 세타만 구하면 돼요. 맞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정확하게는. 맞니? 근데 탄젠트 세타라는 게샘 요각도 세타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수선의 발레리고 요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봐봐. 여기서 이까지의 길이는요. 1입니다. 반지름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2n과 1의 합이니까 2n 플러스 1이죠. 길이가 얘는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잖아.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면 되지. 그래요. 2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 거에 루트를 씌운 값이야. 맞아?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요놈분의 요놈일 거고,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놈, 즉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만데? 그래요. 4n의 제곱 플러스 4n분의 1이야. 간단하게 갈수 있는 거지, 지금 형태에서. 그럼 탄젠트 센터다라는 걸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원의 성질을 배웠다고. 그두 가지 중에 뭘 해도 상관없어. 좀 자유자재로 놀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이렇게 간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식을 찾아냈겠지. 근데 이것도 나쁘다는 방법은 아니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an이라는 놈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어야 돼. 샘, an이라는 게요. 4분의 1로 묶고 놨더니 안에 있는 놈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더라고요. 내가 얘를 굳이 가로친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부분분수로 쪼갤 수 있잖아.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여기다 시그마 딱 붙여버리면 정말, 유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됐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은 얘입니다. 지금 시그마 K가 누구부터 1부터 40까지래요. 누구를 구하래? A, K를 구하래. 맞아? 근데 사실 얘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다 4분의 1이 있을 거고요.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보면 처음 놈은 1-2분의 1, 그 다음 놈은 2분의 1-3분의 1, 요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왜? 요 AK라는 놈 자체가 4분의 1 곱하기 K분의 1-K 플러스 1분의 1이었을 테니까. 요렇게 쭉 가겠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됩니까? 40을 넣어보면 40분의 1-41분의 1이죠. 얘 좋은 점이 뭐라고요? 그래요. 요렇게 날아가는 거지. 결국 남는 것은 제일 앞에 4분의 1과 앞에 있는 항의 1,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41분의 1이잖아. 얘는 4분의 1 곱하기 41분의 40이지. 그래서 41분의 10이다 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4점짜리 문제죠. 답은 5번이라고요. 그래서 뒤로부터 딱 수열로 가는 문제는 그냥 그저 부분문수로 쪼갠 다음에 앞뒤랑 축축축축 사라지는 그저 텔레스코핑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거든요. 텔레스코핑이 되는 식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고등수학 하에서 배웠었던 내용. 아,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에 접합니다. 그 직선으로부터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공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화끈하게 탄젠트를 이용을 하든지, 좀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게 4점짜리 위험이랄까? 근데 은근히 뭐잘 맞추셨어요. 그죠? 정답률 59%예요. 괜찮아요. 어이구, 뒤로 넘어갔네요. 19번입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5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표는 뭡니까? 지표라는 거는 그 숫자가 자연수라면 몇 자리 숫자냐? 진수가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모든 자연수라고 했는데 n이 자연수야. 지금 문제에서 대문자 n이 자연수거든. 대문자 n이 자연수면은 4n도 자연수일 거고 n의 제곱도 자연수잖아. 그럼 결국 뭐냐면 어떤 자연수 n이 있는데 4배를 한 것과 그 놈을 제곱을 한 놈이랑 자릿수가 같은 자연수 n은 몇개 있느냐 그 얘기야. 어떻게 세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느냐. 지표가 같습니다라는 것은 4 곱하기 n과 n의 제곱이 같은 자릿수를 가집니다. 한 자리 숫자면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면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면 세 자리 숫자, 요렇게 간다고. 물론, 보통 요렇게도 많이 가. 쌤, 로그 n이라는 게요, 지표를 n이라 그러고 가수를 알파라고 합시다. 됐죠? 즉, 대문자 n이라는 것은요, n 플러스 한 자리 숫자예요. n 플러스 한 자리 자연수라고요. 근데, 로그 4n이라는 것은 뭡니까? 로그의 4n이라는 것은 요렇게 될거 아니야. 로그 4 더하기 로그 n이니까 n 플러스 알파 플러스 로그 4라고 하면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로그 n의 제곱이라는 것은 두배 로그 n이니까 2n 플러스 2알파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결국 누구의 위에 있는 오므식의 지표와 밑에 있는 오므식의 지표가 같다라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까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걸 왜볼 거냐면, 이제부터 봅시다. 쌤, 4n의 지표를 가만히 보시면, 알파 플러스 로그 4라는 것의 합이 1보다 작을 수 있겠지. 알파가 되게 작으면, 사실 로그 4는 1보다 작잖아? 알파 플러스 로그 4는 1보다 작을 수 있겠지. 그 경우는 지표가 n이 될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로그 4가 1보다 클 수도 있겠지. 그때는 지표가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알파 플러스 로그 4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순 없어요. 그죠? 왜 얘도 1보다 작은 놈이고 얘도 1보다 작은 놈이니까 둘의 합은 2보다는 작겠지. 그래서 로그 4n이 나올 수 있는 지표는 n과 n 플러스 1밖에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n보다는 같은 자리 숫자든지 하나 더 높은 자리 숫자든지 세 자리 숫자면 네 자리 숫자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요두 개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로요. 로그 n의 제곱이라는 것의 지표는요, 2n이 될수 있고요. 2알파가 1보다 작다면, 그리고 알파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2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표가. 뭐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n plus 1, n 또는 n plus 1과 2n 또는 2n plus 1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짝짓기로 같을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같아지지 않을 수 있겠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 얘들아 n과 n 플러스 1, 2n과 2n 플러스 1 누가 더 클까? 당연히 2n과 2n 플러스 1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은 n 플러스 1이라는 로그 4n의 제일 큰 놈과 n의 제곱의 지표인 2n이 같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되겠는데 어느 순간 로그 4n의 지표의 최대값인 n 플러스 1이 로그 n의 제곱의 지표의 최대값인 2n보다 작아지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그들의 지표는 같아질 수 없죠. 이때가 어느 순간이냐면 지표 n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예요. 지표 n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n이 2 이상일 때라는 거고 몇 자리 숫자야? 세 자리 숫자지.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 n이라는 자연수가 세 자리 수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뭐가 되지 않는다. 대문자 n이라는 게 세 자리 숫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로그 4n과 로그 n의 제곱의 지표는 같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대문자 n이라는 게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까지만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n이라는 것은 2 이하가 2는 안 되니까 1 이하만 될 테니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보면 뭐 한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4n이 세 자리 숫자 되는 것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둘이 같아질 수 있다고. 됐어? 그럼 나는 이렇게 볼 거야. 지금 4n과 n의 제곱이 몇 자리 숫자로 같은지를 볼 텐데 첫째로 몇 자리 숫자인지를 같은지를 이제부터 볼 텐데 자 4n과 n의 제곱입니다. 한 자리 수라고 해봅시다. 한 자리 수. 자 4n이 한 자리 수로 같을 수 있는 한 자리 숫자인 경우는요. 대문자 n이 1일 때, 2일 때밖에 없어요. 3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 숫자가 아니죠. 맞습니까? 그리고 n의 제곱이 한 자리 숫자가 될 때의 n이라는 것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 숫자입니다. 4n과 n의 제곱이 한 자리 수로 같을 때, 한 자리 수로 같을 때까지는 1, 2, 1, 2, 3까지 가능하니까 이때 겹치는 숫자는 n이 1일 때, 2일 때, n이 1일 때, 2일 때, n이 1일 때와 2일 때 두 개밖에 없다고.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지? 자, 두 번째로 두 자리 수라고 볼게요. 자, 두 자리 수로 같을 때를 보시면 n은요, 누구부터? 대문자 n이 3부터 3 곱하기 4는 12니까 12는 두 자리 숫자잖아. 12, 14, 4, 4, 16이니까 16 이러면서 얘들은 다 두 자리 숫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4에다가 뭘 곱하는 순간 세 자리 숫자가 됩니까? 4에다가 25를 곱하면 얼마야? 100이니까 그때부터 세 자리 숫자가 되지. 24까지만 두 자리 숫자야. 4 곱하기 24까지만. 4 곱하기 25는 세 자리 숫자라고. 100이라고. 2까지만 두 자리 숫자가 되는. 즉 4n이 두 자리 숫자가 되는 대문자 n은 3부터 24까지라고. 이해가 되나? 그런데 n 보세요. 쌤, n의 제곱이 두 자리 숫자가 되려면 3, 3은 9지만 4, 4, 16이니까 n이 4가 되면서부터는 두 자리 숫자가 되죠. 4, 4, 16, 5, 5, 25, 6, 6, 36, 7, 7, 49, 8, 8, 64, 9, 9, 81까지는 두 자리 숫자야. 10, 10은 100이니까. 세 자리 숫자지 그때로부터는. 그죠? 자 그러면은 대문자 n이 3에서 24까지는 4n이 두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놈이고 대문자 n이 4부터 9까지는 n의 제곱이 두 자리 숫자가 될 수 있어. 겹치는 숫자는 4부터 9까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3에서 24, 4에서 9. 겹치는 숫자는 4에서 9까지겠지. 그럼 대문자 n은 4, 5, 6, 7, 8, 9가 있을 거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이때 여섯 개가 나올 수 있다고요. 두 자리 숫자로 겹치는 거죠. 좋아요. 세 자리 숫자가 되는지 봅시다. 세 자리 수. 자, 세 자리 숫자인데 쌤, n이 얼마이면 n이 25부터는 세 자리 숫자가 돼요, 쌤. 25는 세 자리 숫자예요. 25, 26 다 세 자리 숫자인데 네 자리 숫자가 되려면 얼마야? 네 자리 숫자. 쌤,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네 자리 숫자인
1000이 됩니까? 250 아니에요? 그럼 250보다 하나 적은 249까지는 곱해질 수 있지. 249까지 곱해지면 세 자리 숫자라고. 됐어? 그런데 제곱해서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것을 보시면 n이라는 놈은요. n의 제곱 9, 9, 81. 두 자리 숫자였어요. 그죠? n이 10인 100부터 가능하죠. 10, 10은 100이니까 11도 되고 12도 돼요. 언제부터가 네 자리 숫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31까지예요. 31을 제곱해보세요. 31 곱하기 31은 31에다가 3에다가 9니까 961이니까 딱 세 자리 숫자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얘가. 여기까지 되겠니? 32부터는 네 자리 숫자야. 자, 그러면은 세 자리 숫자에서 겹치는 n을 보시면 25부터 31까지겠지. 맞니? 11부터 31까지와 25에서 249까지의 교집합은 대문자 n이 누구부터? 25부터 26 해서 싸바싸바 해서 31까지겠지. 25에서 31까지 몇 개야? 25, 26, 27, 28, 29, 30, 31. 몇 개 있어? 7개 있어. 그럼 여기서 7개 있는 거지. 자, 이제 4n이 네 자리 수가 되는 걸 볼 필요가 있나? 없지. 왜? 4n이 네 자리 숫자가 되려면 n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세 자리 수야.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뭘 봤냐면, 쌤, 로그 4n과 로그 n의 제곱의 지표가 같으려면 n이라는 놈이 1보다 크다. 지표가 2 이상인 것. 즉, 대문자 n이 세 자리 수 이상일 때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 맞아? 더 이상은 나와 안 나와? 대문자 n이 세 자릿수 이상일 때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 더 이상 답은 나올 수가 없다고. 자릿수가 같은 것이. 그럼 결국 한 자릿수로 같은 대문자 n 1, 2와 두 자릿수로 같은 6개와 세 자릿수로 같은 7개가 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 몇 개 있습니까? 2개 더하기 6개 더하기 7개니까 전체 15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 객관식 답 1번이라고. 됐니?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57%의 굉장히 낮은 정답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표의 정확한 성질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지표라는 것은 결국 뭐더라? 자릿수가 같은 거잖아. 4n이라는 거랑 n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릿수가 같아야 되네. 한 자리 숫자로 같을 때, 두 자리 숫자로 같을 때, 세 자리 숫자로 같을 때, 네 자리 숫자로 같을 때 쭉쭉쭉 따져가면서 한 자리 숫자로 같은 거. 4n이 한 자리 숫자인 n은 1, 2가 있고 n의 제곱이 한 자리 숫자는 1, 2, 3이 있으니 둘 다가 한 자리 숫자가 되는 n은 1, 2밖에 없네. 이렇게 찾아가면 된단 말이야. 4n이 두 자리 숫자인 것은 3부터 24까지가 있고 n의 제곱이 두 자리 숫자가 되는 것은 4부터 9까지가 있는데 겹치는 것은 4부터 9까지의 6개가 있네. 4n이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것은 25부터 249까지가 있고 그리고 n의 제곱이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것은 10부터 31까지가 있는데 겹치는 것은 25에서 31까지 7가지가 있네. 그리고 네 자리 숫자가 되는 것은 4n이 네 자리 숫자가 된다는 것은 n이 세 자리 숫자라는 얘기지. 적어도 n이 적어도 세 자리 숫자라는 건데 대문자 n이 세 자리 숫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4n과 n의 제곱은 지표가 같을 수가 없네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보여줬잖아. 그지? 이렇게 따지시면 된다고.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되게 오래 걸린 거지. 여러분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 지표가 같아? 자릿수가 같다는 거네? 4n과 n의 제곱의 자릿수가 같다라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같을까? 뭐 한 자리로 같겠지. 두 자리로 같을 때, 세 자리로 같을 때, 네 자리로 같을 때, 네 자리로 같을 때부터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 몰라, 씨. 이러면서 찍어도 답은 나온다는 거지. 그 원리는 가르쳐줬잖아. 네 자릿수로 같을 수는 없다고, 더 이상은. 그지? 이렇게 해서 따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쌤, 지표와 가수. 야, 지표는 자릿수고요. 가수는 숫자 배열입니다. 이렇게 외워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지? 정확하게 원리와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20번입니다. 칠판 좀 지울까요? 자,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대요. 아, 수열은 전부 다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A1의 최댓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이게 좀 어려워 생각보다. 일단 A10은요, 5120이래요. 아, A10이 5120이니까 A10을요, A1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나면 A1의 최대값이니까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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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은 5120이다, 이하다라고 해서 최대값 구하게 되겠구나. 이 생각 들어야 돼. 그럼 결국 AN을 구할 수 있는 수열인 밑에 있는 나,
n이 2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되게 중요해. 2 이상일 때 이렇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잖아.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n이 2 이상일 때 얘가 성립합니다라는 거야. a1은 a1이고 n이 2일 때부터 출발한다는 거지. 이거를 잘 봐야 돼, 이제부터. 쌤, an이라는 것은 8 더하기 a1부터 n-1, an 바로 전에 있는 것까지 다 더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시그마를 쓰지 말고 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s의 n-1이다. 맞지? 맞잖아. 그리고요, 저는요, s의 n-1이라는 거 부담이 확 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는요, sn 수열의 합을 수열의 항으로 바꿀 줄 알아. 어떻게 바꿀 줄 알아? s의 n-1은 뭐다? an이다라는 거 이용할 거 아니야. 얘를 이용해서 바꿔낼 거야. 그럼 뭐가 하나 더 필요해? n-1은 있으니 sn이 하나 더 필요하네. sn을 위해서는 하나를 더 쓰자고. 아하,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8 더하기 s의 n입니다요. 하나를 더 쓰죠. 얘들은 얼마 이상일 때 n이 2 이상일 때 성립이 되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지?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해? sn에서 sn-1을 뺀 게 필요하지.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되게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논리적인 생각인 거지. 시그마야. 어? 수열의 합이네. 수열의 합은 sn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 맞잖아. 그런데 아니 나는 일반항을 구해야지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수열의 합이 있어. 그럼 이 수열의 합을 항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얘밖에 없는데 어쩌라고. 그럼 당연히 써야지 하나를 더 써서. 그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는 거지. 8에서 8 빼면 아프지. 양팔이 다 빠졌는데 미안해 개드립 쳐서. 긴장 좀 풀라고. 그럼 sn에서 sn을 빼면 sn s의 n-1이니까 그게 바로 a의 n 될 거 아닌가 배. 그러면 넘겨버리면 결국 우리가 얻은 식은 뭐냐면 a의 n 플러스 1이다라는 것은 두 배의 a의 n입니다. 이 얘기야. 별로 대단한 거 아니지. a의 n 플러스 1은 두 배의 a의 n이에요. 그리고 얘는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쌤, 다음 항이 앞에 있는 항에 2를 곱해서 나오는 항 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일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따라서 A의 10이라는 것은 두 배의 A9입니다. 라고 해서 따라락 써도 되지만 첫째 항을 뭐라고 하자? 첫째 항을 A의 2라고 하자. 왜? 2 이상일 때만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이 A이면은 공비가 몇 개 곱해진 거야? 라고 한다면 둘의 차이 개수만큼 곱해진 거니까 2의 10-8제곱만큼만 곱해지면 되는 거지. 맞아? 그게 바로 A10인 거야. 그럼 얘가 얼마래? 5120 이하래? 누구로 나눠주시면, 2의 8제곱으로 나눠주시면 A2가 얼마 이하라고 나오냐면 20 이하라고 나오는 거지. 쌤, 그런데 A1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A1과 A2의 관계는요,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요?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A2라는 것은 8 더하기 A1이라고 나와.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S1은 A1이잖아. 됐어? 2 이상일 때만 등비수열이고 A2라는 것은 뭐라고요? A1 더하기 8이라고요. 그냥 8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또 8 빼네요. 그럼 A1은 얼마입니까? 네, 12 이하다라고 나올 거 아니야.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라고. 최대값은 10이란 말이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결국 등비수열의 합 응용이에요. 그냥 등비수열 응용이야. 등비수열 응용. 근데 얘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얘를 SN이라고 두고, 아, 수열의 합의 차이로 항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럼 단순하게 있잖아. 뭐라고 배우냐면, 얘들아, 수열의 총합이 SN이라고 할 때 SN-SN-1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달달달 외운 친구들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원래 아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개념을 공부할 때 꼼꼼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를 외워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서 씹어먹고 이게 아니란 말이지. 걔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철저하게 파고들고 왜라는 물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평소에 하라고 처음부터. 처음 공부할 때부터 하란 말이야. 됐어? 자, 21번입니다. 21번은 되게 쉬워요. 식만 잘 정리하면 되거든요. 식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정답률이 뭐 58%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봅시다. 원기둥 4개가 있어. 높이 똑같아.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등차수열이래. 길이가 등차수열이야. 됐어? 길이가 등차수열. 그리고 물통에는요, 1분에 파이 리터의 물을 채울 거야. 그럼 시간은 매분 넣는 것 분의 부피잖아. 좋아해? 다음이 성립합니다라고 해서 몇 가지를 줬어. 됐어? 이때 D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자, 여기서부터 A, B, C, D, I 꼬랑지만 이렇게 A, B, C, D 줬어. 높이는 다 똑같아. 얘들이 다 뭐라고? 등차수열이래. 그럼 나 첫 번째 A의 반지름을 A1이라고 할게. 그 다음 놈은 A1 더하기 D라고 해도 되지? 공차 D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놈은 뭐야? A1 더하기 쌍D가 될 거고 제일 마지막 놈은 A1 더하기 3D가 될 거야. 됐어? 높이를 다 H라고 둔다면 부피다고 할 수 있지. 첫 번째 놈의 부피는 A1의 제곱 H의 파이가 될 거야. 두 번째 놈의 부피는 A1 플러스 D의 제곱 H의 파이가 될 거야. C의 부피는 A1 더하기 2D의 제곱 H파이가 될 거야. 어우, 팔 아파. 마지막 놈의 부피는 A1 플러스 3D의 제곱 H파이가 될 거야. 얘들은 부피를 말하는 거야. 각각의. 그런데 걸리는 시간을 분으로 따지고 싶은데 매분 파이 리터만큼 넣는다 했으니 사실 얘가 속력의 개념이잖아. 그럼 얘들을 다 속력인 파이로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뭐야? 시간이 되는 거야. 따라서 A, B, C, D에 집어넣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A1의 제곱 H, A1 플러스 D의 제곱 H, A1 플러스 2D의 제곱 H, 그리고 A1 플러스 3D의 제곱 H인 거야. 파이 난리라고 그냥 속력 준 거야. 자,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얘가 A, B, C, D 순이거든. B를 채우는 데는 A를 채우는 데보다 8분이 더 걸린대. 무슨 말이야? A1의 제곱 H 플러스 8을 하시면 그게 바로 A1 플러스 D의 제곱 H라는 거지. 어려운 얘기 아니지? 됐어? 두 번째는 뭐냐면 C를 채우는 데는 B를 채우는 데보다 16분이 더 걸린대. 얘 채우려면 얘 채우는 것보다 16분이 더 걸린대. 그냥 여기서부터 가도 되잖아. 8 더하기 16이니 24분이 더 걸리는 거지. 처음 물통인 A1의 제곱 H에서 24를 더하면 그거는 얘를 채우는 데 걸리는 것인 A1 플러스 2D의 제곱 H만큼이 걸립니다요. 이 얘기잖아. 어려운 얘기 아니지. 얘를요, 넘겨서 빼버릴 거야. 정리를 하겠다는 거지. 첫 번째 식을 다시 정리하면 A 플러스 D의 제곱 H에서 A 제곱 H를 빼면 이런 식이 나올 거야. 두 배의 A1D 플러스 D의 제곱 H. 얘가 얼마다? 8이다. 됐지? 그 다음에 얘도 넘겨서 정리하면은 4A1D 플러스 4D의 제곱에 H다라는 놈이 얼마다? 24다라고 나올 거야. 됐어? 얘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눠버릴 거야. 난 또 나누는 거 되게 좋아해. 난 나눴지. 나눠서 정리를 하니까 요식은요 D가 다 하나씩 나눠져요. 그래서 누가 되냐면 2A 플러스 D를 2A1D를 뭘로? 4A1 플러스 4D로 나눈 것이 얼마다? 24분의 8, 즉 3분의 1이라는 거지. 싸바싸바싸바싸바 정리하시면 6A1 플러스 3D는 4A1 플러스 4D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D라는 것이 2A1이다라는 사실을 알아. D가 A1이야. D는 공차인데 공차가 2A1이라는 거지.
그러면은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요. A1의 제곱 h, A1의 d 플러스 h, 싸바싸바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시간에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놈은 얘잖아.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6A1의 제곱 h라서, 49 곱하기 A1의 제곱 h다 라는 식이 나올 거야. 맞아? 그럼 나는 뭐만 구할 수 있으면 A1의 제곱 h의 값만 알면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걔를 구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그냥 여기 다 있어. 맞아? 여기 다 있잖아. 대입을 하는 거지. 누구에다가요, 샘? 두 배의 A1 더하기. 두 배의 A1 곱하기 A1 곱하기 D에다가 A1D 플러스 D의 제곱에 H는 8입니다. 맞니? 그런데 보세요. D가 뭐라고? EA1. D 대신에 EA1 집어넣고 D 대신에 EA1 집어넣으면 4A1의 제곱이잖아. 4A1의 제곱, 4A1의 제곱. 따라서 8A1의 제곱 H는 8이니까 A1의 제곱 H라는 것 자체가 1이잖아. 그럼 얘를 대입하면 1이니 답은 49가 나와야지. 몇 분? 49분. 답은 5번인 거지. 뭐 대단합니까? 등차 수열의 정의 가지고 식만 자신 있게 가면 돼요. 어차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내가 설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첫째 항 설정하고 공차 설정하고 높이 설정해야 돼. 문자가 3개야. 그 문자 중에서 첫째 항 공차는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고, 문자들의 값을 가지고 새로운 놈값 구하는 거잖아. B만 가지고 가는 거라고. 자, 얘는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정답률 낮은 거 이해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단답형 문제들 나옵니다. 역시 또 신나게 맞아야죠. 자, 22번 같은 단답형 문제는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정답률 96%예요. 물론 시그마 성질로도 다 구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우리가 돼야 될 2K 플러스 1입니다. 2K 플러스 1이에요. 몇 차식? 1차식. 얘가 1차식이라는 것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자, 개수는 몇 개? 5에서 10까지. 5개라면 틀리는 거지. 6개 있지. 그치? 6개에다가 첫째 항은 5를 집어넣으면 2, 5, 10에다 11. 마지막 항은 10을 집어넣으면 21. 얘 계산하는 거죠. 약분하면 3에다가 32입니까? 그래서 얼마? 96이다. 이런 것은 빨리 계산을 하는 거죠. 정답률이 뭐 72%. 간단한 문제요. 1차식은 등차수열이잖아. 그냥 등차수열을 합으로 가면 돼. 자, 23번. 공통문항이에요. 아쉽게도 B형에서는 3점, A형에서는 4점짜리 문항이죠. 아, 됐습니까? 아, 얘도 공통문항 A형에서 3점이었네요. 자, 그래서 결국 A2013입니다. A2013 제곱. 얘를 구하는 거죠.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뭐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2013 제곱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규칙성을 발견하는 형태의 문제잖아요. 그지? 그럼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제곱해 보시면 돼요. A 제곱 딱 하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 단위행렬 나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제곱을 하는 것도 귀찮지만 사실 우리가 뭘 하는, 앞에서도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가 B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케일리 해밀턴을 쓰게 되는 거죠. 써봅시다. 자,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둘의 합인데 0이야. 0 곱하기 A라는 행렬에다가 둘의 곱은 마이너스 4에서 누구를 빼요? 마이너스 5를 빼면 1이잖아. 더하기 단위 행렬은 0 행렬이다라고 쓰게 될 테니 그래서 A 제곱이다라는 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입니다라고 쓰게 되는 거지 뭐. 그럼 다시 얘를 제곱했다라는 것은 A의 4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요거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네요. 그럼 봅시다. A라는 것에 2013 제곱이라는 것은 A의 4제곱이 몇 개나 있냐면 500하고도 3개가 있죠. 거기다가 A가 달랑 하나 남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단위 행렬에 500 제곱 해봐야 단위 행렬이니까 결국 행렬 A가 되네요.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되는 거죠. 행렬 A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 보니까 다 더했더니 4가 됩니까? 답은 4예요라고 구하면
되는 문제잖아. 제곱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률 93%, 뭐 당연한 얘기죠. 좋습니다. 계속 볼게요. 수열 AN이요. A1은 2고요. AN 플러스 1, A 마이너스 AN이요. EN 플러스 3입니다. 네, 개차수열이에요. 자,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워낙 쉬운 문제니까 난이도 77%, 뭐 좋아요. 그런데 A 오구할 거 아니야. 굳이 내가 얘를 위해서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해야 될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뭐야, 개차가 뭔데? 등차수열이잖아. 금방 구할 수 있다고. 봐봐. 쌤, 어차피 A2-A1이라는 게요, 1 대입하면 되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5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야?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일사천리로 A3-A2는 7일 거고요. A4-A3는 9가 될 거고 A5-A4는 11이 됩니다. 이거 금방 쓸 거 아니야. 뭐하러 시간을... 누야 쌤, 이거는요 등차수열인데 개차수열이잖아요. AN이라는 것은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플러스 3이요.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뭐하러 일반항을 구할 겁니까? 그죠? 몇 개 안 되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그죠? 센스 있게 가자는 거지. 너무 고지식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할 줄은 알잖아. 그럼 얘들을 다 더하죠. 축차하는 거죠. 쭉 더하고 나면은 A5-A1이다만 남는 거고 다 더할 겁니다. 됐지? 더하면 16, 더하면 16, 32라는 거지 뭐. 됐어? A1이 2라며 넘어가면 따라서 A5는 34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빠른 담답형. 자, 넘어가서 25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문제가 또 있어요. 그죠? 연립방정식에 대한 행렬이에요. 그죠? 자, 요 놈이 0,0 위에 다른 해를 갔습니다. 뭐라고요? 부정이죠, 부정. 부정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곱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얘는 행렬의 의미와 변형만 좀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앞에 계신 행렬을 봤더니, 다시 한번 쓰면, 5, 2, 4, 8에다가 X 곱하기 Y, 요 놈인데, K라는 놈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K 곱하기 단위 행렬, 즉 K 0 0 K의 X Y입니다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뭐야? 반대쪽으로 넘겨도 되잖아. 반대쪽으로 넘겨서 우리는 아하 5-K 2 4에 8-K에다가 X Y는 0 행렬이 나와야 되는데 2 행 1렬이니까 0, 0이라고 쓰는 0행렬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누구기 때문에? 얘가 0이기 때문에 누구만? 둘이 곱한 것에서 둘을 곱한 것을 뺀 놈만 0이 되면 되지. 즉 역행렬만 존재 안 하면 되고, 쌤 어차피 얘는 뭐니까요? 부정 또는 불능인데 그 비가 요놈과 요놈의 비가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가셔도 상관은 없고 같은 식 나오는 거니까. 그럼 둘의 곱에서 둘의 곱을 뺀 게 0이다 라고 한다면 5-K와 8-K의 곱에다가 2 곱하기 4를 뺀 것이 0입니다라는 거지. 자, 어떤 K든지 간에 무조건 뭐가 성립해요? 0,0 이외에 다른 해를 가지죠. 그럼 예를 생각해보면 K는 두 개 나오겠네? 모든 실수 K라는 것은 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거 아닙니까? 전개를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13K에다가 플러스 40에서 8을 빼면 32입니까? 요놈이 꼴 0이다라고 나오겠죠. 모든 실수 K에 뭘 구하래요? 곱을 구하래요. K를 구할 겁니까? 모든 실수 K는 누군데? 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이야. 두 개 있다고 그 두 개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각의 예설관계 쓰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모든 놈의 곱은 32입니다. 근각의 예설관계로 구하는 거죠. 근을 구하려고 난리치는 건 아닌 거지. 자, 넘어갈게요. 이까지 되게 쉬웠어요. 그죠? 이제 살살 단답형 어려운 거 봅시다. 4점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열 AN을 요거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결국 N에 대한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걸 무조건 맞춰야 되라고 한다면 어차피 뭐 A1부터 A10까지 10개 항만 더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누구를 구해야 돼? A의 6N제곱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우리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6의 n제곱이에요. 6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는 것은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지.
그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6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이고 n제곱이니까 2의 n제곱에 3의 n제곱이잖아. 맞아? 2의 n제곱에 3의 n제곱이잖아. 그럼 요놈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본다면 당연한 듯이 요런 얘기할 거 아니야. 샘, 2의 지수인 n에다가 플러스 1, 3의 지수인 n에다가 플러스 1 곱한 거 개만큼 양의 약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 그래 놓고 얘가 왜 그런지를 잘 몰라. 자, 얘는요 2의 n제곱의 약수와 3의 n제곱의 약수의 곱으로 해석되는 게 6의 n제곱의 약수거든요. 2의 n제곱의 약수는 1과 2와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과 싸바싸바싸바 해서 2의 n제곱까지가 있어. 3의 n제곱의 약수라는 것은 1과 3과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과 싸바싸바싸바 해서 3의 n제곱까지가 있어. 얘들의 조합에 의해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선택을 선택해서 곱해버리면 6의 n제곱의 양의 약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거 하잖아. 표를 그려.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1, 2, 2의 제곱 싸바싸바싸바 해서 2의 n제곱 쓰고 여기는 1, 3, 3의 제곱 싸바싸바싸바 해서 3의 n제곱 쓰잖아. 그럼 여기에 쭉 쓰게 되는 게 전부 다 뭐야?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의 양의 약수가 쭉 나오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랬어요. 짝수인 것. 샘, 짝수가 되기 위해선 짝수라는 게 뭡니까? 짝수의 다른 이름은 2의 배수야.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선 소인수 1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소인수 1을 무조건 가져야 돼. 2의 배수가 되기 위해선 소인수 1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소인수 1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소인수 1을 전혀 안 가지는 줄이 한 줄 있어. 여기는 소인수 2가 하나도 없어. 구성원들을 써보면 1, 3, 3의 제곱, 싸바싸바싸바에서 3의 n제곱까지는 소인수 2가 없어요. 소인수 2를 가지고 있는 놈은 여기에만 있잖아.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3 여기부터 해가지고 2의 n제곱 곱의 2의 n제곱 2의 n제곱 곱하기 3 싸바싸바싸바 여기에만 2라는 소인수가 들어가니 여기에 있는 놈들이 바로 뭐야?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것에 개수지. 가로는 몇 개가 있고 n 플러스 1개가 있고 세로는 몇 개가 있으니 n개가 있으니 전체 개수가 몇 개 있어요? 아하, n 곱하기 n 플러스 1개가 있더라는 거지. 그럼 양의 약수는 n 플러스 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이게 다야. 그러면은요, 여기다 쓸게요. 아, an이라는 것은요, 선생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네요. 소위 말하는 n의 제곱 플러스 n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여라 이 얘기지. 그럼 이놈의 의미는 1의 제곱에서 10의 제곱까지의 합에다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해라. 자, 1의 제곱에서 10의 제곱까지 합은 어떻게 구합니까? 6 곱하기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지. 왜? 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은 공식이 어떻게 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잖아. n에다가 10 집어넣은 거지. 자, 1부터 10까지의 곱은 너무 쉽죠? 2분의 10 곱하기 11 아닙니까? 얘를 계산해 달라는 거잖아. 약분 좀 해볼까요? 약분 좀 하시면 3, 7, 21, 2, 5, 10이니까 5, 7, 35에 11이니까 35에 11, 385인가요? 더하기, 얘는 55잖아요. 됐습니까? 얘는 0에다가 6이니까 4에다가 4, 440이다라고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뒤에 있는 거야 뭐 어차피 공식만 알면 되는 문제고 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뭡니까? 왜 우리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지수 플러스 1을 곱하느냐, 왜 요런 형태로 곱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뭔데?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잖아. 그 원리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27번입니다. 27번은요, 등비수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등비수열을 좀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정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수열이라는 게 공식보다는 그런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열이라는 것은 사실 수열을 공부하는 목적은요 논리적 추론이거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요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자, 3과 40 사이에 10개 숫자를 넣었대. 그럼 전체 숫자가 몇 개죠? 12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12개 숫자가 있어요.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일 거고 얘가 12번째 항이라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등비수열이 돼버렸다 얘가. 등비수열이. 그럼 공비가 얼마일까?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첫째 항과 공비가 있어야 되잖아. 첫째 항은 3이라고 주어져 있어. 공비를 몰라. 그럼 그 공비를 R이라고 하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럼 나는 12번째 항인 40을 공비와 첫째 항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죠. 왜? 12번째 항인 40이라는 것은 누구?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이죠? 전체 개수는 12개 있으니 12에서 1을 뺀 11제곱이다. R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3 곱하기 R의 11제곱이 40입니다. 정확한 R의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얘는요 그 1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비수열을 다 더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등비수열의 역수를 써놨어요. 등비수열의 역수를 써놓고 다 더했다라고 했는데 쌤, 등비수열의 역수를 구했는데 보세요. 3분의 1과 a분의 1의 관계를 보면 3에다가 r을 곱하면 a1이죠. 공비가 r이니까. 그러면은 3분의 1에다가 r분의 1을 곱하면 a1분의 1이니 아하, 3분의 1부터 40분의 1까지도 역시 뭐야?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얼마인? r분의 1인 등비수열이죠. 이까지 되겠나요? 결국 뭐냐면 우변도 등비수열의 합이고 우변도 등비수열의 합이고 좌변도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자, 봅시다. 자, 물론 공비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알겠죠. 왜? 값이 커지니까. 그죠? 3에다가 1보다 작은 놈을 막 곱해 버리면 어떻게 돼? 자, 값이 작아지겠지만 1보다 크다라는 거지. 공비 R은. 좋습니다. 3부터 40까지의 합을 구할 텐데 얘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개,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면 되지.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우변은요, K라고 쓴 다음에 얘를 잘 봐야 되는데 얘는 공비가 얼마야? R분의 1이야. 공비가 R분의 1이라고. 1보다 작을 텐 이렇게 써도 되잖아. 1 마이너스 공비라고 써도 되잖아요, 쌤. 1-공비분의 3분의 1 곱하기 1-공비의 개수제곱 12개 있잖아요. 요놈입니다. 라고 써도 되는 거지. 얘가 좌변 우변이 성립할 때 뭘 구하세요? K값 구하세요. 사실 R분의 1의 12제곱이라고 써서 그렇지 얘도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R의 12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돼요. 분모 문제에다가 똑같이 R의 12제곱을 곱해버립시다.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을 밖으로 뺄게요. 3분의 1 곱하기 K에다가 분자는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분모는요. R의 12제곱 마이너스 R의 11제곱이다 라고 됩니다. 물론 요 R의 12제곱 마이너스 R의 11제곱은 R의 11제곱으로 꼽았을 때 R-1이라고 바꿀 수 있죠. 그게 너무 좀 멀리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바로 R-1분의 3배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좌변 우변을 살짝 정리를 해보니까 쌤, 얘가요? 사라집니다. 약분된다는 얘기죠? 약분됩니다. 약분돼요. 가만히 봤더니 분모에는 3과 R의 11제곱 3 곱하기 R의 11제곱분의 K다라는 것이요. 뭐더라고요? 3이더라고요. K를 구하라며. 근데 3 곱하기 R의 11제곱이 40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구해놨잖아요. 얘가 40인 거지. 따라서 K는 얼마? 3 곱하기 40인 120입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등비수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야, 항이 12개인 등비수열 만들었어. 첫째 항과 12번째 항의 관계 구해봤어. 등비수열의 합이네. 등비수열의 합이네. 초항이 3, 공비가 R인 것과 초항이 3분의 1, 공비가 R분의 1이네. 둘이 같대. 식을 정리하다 보니 나오네. 끝난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정답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률 낮은 것 하위 5위예요. 5위. 5등이라 5등. 물론 28번만 하겠습니까? 28번. 공통문항으로 출제됐고요. 28번. 이게 바로 킬러 문제죠. 야, 이 문제가요. 정답률 23%. 자, 한 반에 4분의 1도 채 못 맞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답률 하위 1위, 2위가 사실 이거는 A형에서는 더 처참해요. A형에서는요. 이게 정답률이 16%밖에 안 났어요. 수학하에 있는 부등식 영역이랑 연결된 거거든. 그래서 수학하랑 연결 지으면 못 푸는 거야,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야 되거든. 자기가 직접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그림 그리는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좋습니다.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은요, 딱 보니까 집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부등식이 있잖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부등식의 영역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거기다 합집합이래. 합집합으로 어떻게 x와 y에 우리가 봐봐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거 어떻게 풀었습니까? 원래 연립부등식이잖아. 연립부등식이라는 거 미지수가 하나인 연립부등식은 수직선에서 풀었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부등식은요, 부등식의 영역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a와 b를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낸 다음에 해결을 봐야지. 그지? 이거는 좀 논외지. a와 b의 합집합을 나타낼 겁니다. 그럼 a부터 볼게. 자, 일단 우리는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되겠지? A라는 거 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요.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대충 그리면 돼요. 원스럽게. 미안해요. 나 원은 왜 이렇게 못 그리죠? 원이고요. 경계선을 포함하고 원의 내부죠. 그지? 그래서 A가 포함하는 것은 여기 1 지나고 여기 1 지나고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고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는 그냥 원이야. 끝이잖아. 이걸로 끝이에요. 자, 두 번째를 봤더니 두 번째는 샘 절대값 x가 1 이하랍니다. 절대값 x가 1 이하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는 거죠. 절대값 y도 1 이하랍니다. 역시 y도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죠. 얘를 나타내면 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아,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마지막에 얘가 중요해. x와 y의 곱이 0 이하입니다. X와 Y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뭐야? 둘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둘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것은, 부호가 반대라는 것은 몇 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만 있는 얘기예요. 결국 전체 정사각형이 아니라 요 사각형 중에서도 2사분면과 4사분면만 나타내줘라는 거야. 그럼 뭐야? 너네 여기는 짜지세요 얘기지. 그래놓고 뭐라고? 요 4분데 둘의 합집합이니 한쪽이라도 얻어 걸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부분과 원의 일부와 정사각형의 일부와 원의 일부입니다라는 눈알 모양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생긴 모양의 경계를 포함한 내부입니다라고 그려내면 돼. 됐어? 자, 요 내부에 있는 XY에 대하여라는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림을 그렸을 때, 요놈과 만나야 되는 거야.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되니? 요 상태에서, 누구의? 자, 2분의 1의 3x 더하기 4y제곱이라는 게 있고, 2의 3x 마이너스 4y라는 게 있어. 요놈의 최댓값을 각각 m1과 m2라고 할 테니, 최댓값의 합을 구하래. 근데 봐봐. 너무 짧다. 이거 좀 잠깐만 바꾸고 갈게요. 자, 최댓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최댓값이라는 것은 지수함수잖아요, 샘. 지수함수의 밑이 2분의 1이야.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감수함수 아니야.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누가 최소여야 돼? 요 지수가 최소야 돼야 돼. 지수가 최소일 때 지수함수 2분의 1이니까, 감수함수니까 최댓값 가지는 거야, 지금. 이해되겠니? 그런데 얘는 좀 다르죠? 왜? 밑이 2잖아. 1보다 크잖아. 누가? 지수가 최대일 때 m2가 최댓값을 가지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뭘로 바뀌냐면, 3x 더하기 4y의 최소값과 3x 마이너스 4y의 최댓값을 구해야 되는구나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3x 4, 더하기 4y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k라고 둔다면 이런 얘기지. 3x 더하기 4y를 k라고 뒀을 때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요 놈은 요렇게 바꾸면 되잖아.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k니까, 아, 요 직선의 그래프가, 요 직선의 그래프와 누구를 접할 때, 요 직선의 그래프의 y절편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근데 요 직선의 그래프라는 것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0보다 작은 그래프일 거고, 얘랑 만나는 거니까, 얘랑 만나는 놈에서 요렇게 접할 때가 y절편이 최대일 거 아니야. 언제가? 요렇게 접할 때가 y절편이 최소가 되겠지. 요때가 y절편이 최소가 될 때고, 요때가 바로 4분의 k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겠니? 어우, 가려. 자, 그러면 결국 언제? 원에 접할 때가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겠네. 어느 직선이 y 이꼴 3x 플러스 4y는 k다라는 요 직선이 누구랑 접할 때? 원과 접할 때야. 원과 접하는 거 어떻게 썼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다라고 해서 풀면 되잖아. 됐어? 자, 그러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 다시 쓰면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쓰면 될 것이고, 요 직선과 0,0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루트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얘가 얼마니까? 얘가 바로 1이니까 정리하시면 절대값의 k는 5가 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야. 됐어? 따라서 k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언제가 최소가 될 때의 k는, 요놈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라고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럼 m1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이 바로 최대값이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것이 2의 5제곱이잖아. 그래서 32가 바로 m1이다라고 구할 수 있으면 돼.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자, 3x-4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x-4y를 이번에는 m이라고 둘게. 내 맘이니까. 싸바싸바 정리를 해보시면 y는 3x 마이너스 4분의 1m이야. 얘는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서 누구를 지날 때? y절편이 최소일 때 m은 최대겠지. 마이너스 4분의 1m이 최소일 때 m은 최대일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0보다 큰 놈이니까 요 점을 지날 때와 요 점을 지날 때가 각각 최대와 최소일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을 지날 때는 언제?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고, 요 점을 지날 때는 마이너스 1, 1을 지날 때니, 최대 최소를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m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x에다가 누구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m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언제일 때야? 3 더하기 4에서 7일 때라는 거지. 되겠니? 그러면은 요놈의 최대값 m2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2의 7제곱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얘가 7일 때가 최대니까. 2의 7제곱이 얼마입니까? 128인가요? 결국 우리는 m1 더하기 m2를 구해라. m1 더하기 m2라는 것은 32 더하기 128을 계산하세요 라는 거니까 그냥 16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0이에요. 그냥 결국 의미하는 바는, 계산량은 되게 복잡하지만 지금 의미는 되게 간단한 의미예요. 결국 첫째, a와 b의 합집합을 부등식 영역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파악해라. 부등식의 영역으로 그려낼 수 있느냐, 얘를 부등식의 영역으로 그려낼 수 있느냐, 그리고 도대체 얘들이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것은 지수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수가 최소일 때 얘는 지수가 최대일 때 각각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이해를 해야지.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면은 지수가 최소일 때가 최대야. 밑이 1보다 커? 그때는 지수가 최대일 때가 최대야. 그러면은 3x 플러스 4y의 최소값 또는 3x 마이너스 4y의 최대값은 직선에서의 y절편의 최대 최소이니, 접할 때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를 판단해 보면 되는군요. 부등식의 영역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고,
완전 처참한 결과를 얻은 거죠. 좋습니다.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29번입니다. 자, 29번을 봤더니 네 개의 자연수 A1, A2, A3, A4예요. 이것도 뭐 찍어서 잘 맞더라고요. A1, A2, A3, A4가 크기 순으로 나열돼 있다.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N이라는 게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할때세 자연수 B1, B2, B3는 이 순서로 첫째 항과 공차 같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연수면서 등차수열을 이룬다. A4가 114일 때 A1 더하기 B1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BN, AN, BN이라는 것이 누구분의 AN분의 AN 플러스 1인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줄 알아야 돼요. 요놈을 살짝 변형하면은, 아하, A의 N 플러스 1이라는 A에 대한 다음 항은 AN에다가 BN이라는 것을 곱해야지만 된다. 됐어? 그리고 세 개의 자연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B1이 있어요. 이게 첫째 항이잖아. 둘째 항인 B2는 B1에다가 공차를 더한 건데, 그게 바로 B1이야.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 했으니 그게 바로 두 배의 B1이죠. 그 다음에 B3라는 것은 B2에다가 다시 B1을 더해야 돼요. 왜? B1이 바로 공차니까.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세 배의 B1이 돼야 돼요. 그럼 B1은 B1이고 두 배의 B1이고 세 배의 B1이다라는 B1, 2, 3에 대한 관계도 끌고 갑시다. 그럼 이제부터 뭐할 거냐면 값을 쓰시면 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요거 의미만 정확하게 판단해서 깔끔하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A4라는 놈이 114니까 A4를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자, 요 관계식에서 우리는 A2라는 것은 A1 곱하기 B1이다라고 쓰게 될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A3를 구하겠죠? A3라는 것은 A2 곱하기 B2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지. 이제부터. 왜? A2라는 것은요, A1 곱하기 B1이죠? 거기에다가, B2라는 것은요, 두 배의 B1이죠? 맞니? 그래서 A3라는 것은 A1 곱하기 B1이 두 배의 A1 B1의 제곱이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됐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A4를 구할 건데, A4라는 것은 나올라나? 옆에다 쓸까요? 요 정도, 여기다 쓸게요. 미안해요. A4라는 것은 A3 곱하기 B3이죠. A3이라는 것은 앞에서 구해놨잖아요. 두 배의 A1, B1의 제곱이고요. 여기다 곱하기. 자, B3이라는 것은 세 배의 B1이라면서 세 배의 B1입니다. 그래서 A4라는 것을 계산을 했더니 여섯 배의 A1 곱하기 B1의 세제곱이다라고 나와요. 어차피 우리는 A1과 B1만 구하면 땡이에요. 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 공차와 첫 장이 같다라는 것에서 B1, 2, 3의 관계를 이용을 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보면, A4라는 것은 6배의 A1, B1의 세제곱인데, 그게 바로 144다라는 거고, 따라서, A1, B1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6으로 나눴을 때 2, 6, 12, 4, 6, 24, 24라는 거죠. A1과 B1은요,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의 세제곱이 24랍니다. 할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쌤, 24라는 것은요,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38, 24 아닙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는 거야. 자, B1은요, B1은 세제곱수여야 돼요. B1의 세제곱은. B1이 2가 되든지, 아니면 B1이 진짜 1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겠니? B1이 자연수인데, 자연수의 세제곱이 요 안에 들어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첫 번째, B1이 2면 됩니다. B1이 2면은요, A1은 3이겠죠? 이때, A1 곱하기 B1의 세제곱이라는 것이 얼마?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라고 만족이 돼요. 내외가 굳이 이렇게 나누냐면 B1이요.
1이 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B1이 1이고 A1이 24라도 되잖아요. 됐잖아요. 그러면 24 곱하기 1의 세제곱도 24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A2가요. 둘의 곱이 A2가 돼야 되는데, 둘의 곱이 A2가 돼야 되는데, A2는 A1보다 크다며, 가정에서. 그래서 얘는 답이 되지 않는 거야. 그지? A1, A2, A3, A4가 크기순입니다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곱해지는 B1이라는 게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을 따져준 거야. 왜? 우리가 이건 문제 푸는 게 급급한 게 아니잖아. 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원래. 쌤, 세제곱이니까 무조건 얘잖아요. 아니야. B가 될수 있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2가 될 수도 있지만 1도 가능하다고. 1의 세제곱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잖아. 1의 세제곱도 1이니까. 그지? 그렇지만 1의 세제곱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B1이 1이 되는 순간 A2라는 것은 B1 곱하기 A1이니까 역시 24잖아. 그럼 A1과 B1이 같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크기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 케이스밖에 없네. 따라서 A1은 3이고요. B1은 2니까 둘의 합은 5가 됩니다요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위 4위. 하위 정답은 4위. 38%의 정답률. 한 반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맞는 그런 문제죠. 사실 찍어서 맞춘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싸바싸바해서, 그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연습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사실 군수열이거든요. 자, 다음은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빈칸에, 여기서 말하는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허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예요. 자연수 1부터 적어 넣는 겁니다. 삼행, 오행에 쓰인 숫자가 각각 이렇게 쭉 해서 쓰게 돼요. 이때 174가 어디에 쓰였니? M행 N열이야. 174가 쓰여있는 행과 열의 합을 구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자, 요 놈은요, 대표적인 군수열 문제인데, 사실 군수열 문제는요, 법칙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항상 문제에 따라서 군에 대한 법칙은 바뀌어요. 그룹에 대한 법칙은 바뀐다고.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원하는 숫자인 174가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숫자냐? 몇 번째 군에 몇 번째 숫자냐는 게 필요해. 도대체 요 놈이 X번째 군, Y번째 수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고, 그리고 각각의 군에 대한 성질들, 군의 성질들을 파악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됐어? 군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시면 돼요. 일단 군에 대한 성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쌤. 요렇게 첫 번째 삼행부터 시작하는 숫자 있잖아. W로 쓰게 되는 요 숫자. 요 놈을요, 첫 번째 군이라고 합시다. 1군. 두 번째, 조금 더큰 갈매기, 더큰 요렇게 W 모양으로 쓰게 되는 숫자. 요 놈은 우리가 두 번째 군이라고 합시다. 2군이에요. 우리는 174가 도대체 몇 번째 군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 세 번째 군이 얘가 되겠죠. 우리는 군세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을 볼수 있습니다. 얘가 세 번째 군이에요.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몇 번째 군, 몇 번째 숫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군이 몇 개의 멤버로 구성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쌤, 1군은요, 다섯 개 숫자. 1, 2, 3, 4, 5. 다섯 개 숫자가 있습니다. 2군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3군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얘들의 규칙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쌤,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세 개에서 하나를 뺀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요, 얘가 아홉 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보다요, 두 개가 늘어나고, 요쪽도 두 개가 늘어납니다. 가로에서 두 개, 세로에서 두 개가 늘어가니, 결국 네 개가 늘어가는 거죠. 즉, 첫 번째 군에는 다섯 개의 멤버가 있고, 다섯 개의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개의 수가 있고, 두 번째 군에는 아홉 개의 수가 있고, 세 번째 군에는 13개의 수가 있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싸바싸바싸바싸바에서 N번째 군에는 몇 개의 숫자가 들어 있을까요? 라는 거야, 나는. 이거 차이가 얼마인? 4인 등차수열 아닙니까? N번째 군에는 5 플러스 4 곱하기 N 마이너스 1개의 숫자가 들어 있겠죠. 왜?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니까. 결국 얼마? 4n 플러스 1개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174라는 것은요, 174번째 숫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누적해서 더해 와야지. 맞아? 여기는 1부터 5까지가 있고 여기에는 14까지 있는 이유가 5 더하기 9인 14까지 있는 거고 여기에는요 5 더하기 9 더하기 13인 얼마니가 더하면 20이니까 27까지 있는 거지. 그러면 174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야. n번째 군이요. n번째 군에 소속돼 있습니다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선 바로 n-1번째 군은 요 앞에 있는 n-1번째 군은 그죠? n-1번째 군이라는 것은 몇 개의 멤버가 있는데 얘보다 4개가 적으니 4n-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요까지 숫자를 더한 것은 얼마보다 작고 174보다 작고 누구까지? n까지 더한 숫자는 174 이하가 된다면 n번째 군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놈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등차수의 합인 거지 결국. 됐어? 첫째 항이 5고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있는 도대체 174가 몇 번째 군에 있고 몇 번째 숫자인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더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n번째 군에 들어있기 위해서 n번째 군이라는 것까지 n번째 군까지의 개수를 따져보면 개수를 더해야죠. k는 1부터 n까지 4K 플러스 1이다라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4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얘는 2N의 제곱 더하기 2N, 3N이다라고 나옵니다. 얘가 1부터 N까지 합이고 얘가 174보다 처음으로 커졌을 때가 바로 뭐라고? 그때 n이 바로 소속돼 있는 군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대충 값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1, 2, 3, 4 넣어보기도 하는데 9를 넣어보세요. 그럼 n으로 묶었을 때 2n 플러스 3에다가 174를 만족해야 되니까 9 곱하기 2, 9, 18에다가 3을 하시면은 21이니까 이 경우가 189니까 됐습니까? 처음으로 174 이상이 되고 n에다 8을 집어넣어보면 8 곱하기 2, 8, 16에다가 3을 더하시면 9니까 19니까 9, 8, 72에다가 8, 1은 8, 152죠. 그래서 요 174라는 것은 152보다는 크고 189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얘가 바로 뭐야? 8번째 군인 거지. 얘가 바로 9번째 군인 거지. 8번째 군보다는 커야 되니까 아하 얘는요 몇 군에 소속돼 있다? 9번째 군에 소속돼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9번째 군에 소속돼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9번째 군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각각의 군에 대해서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몇 번째 행에서 출발하냐는 거예요. 1군은 세 번째 행, 2군은 다섯 번째 항, 3군은 일곱 번째 행이에요. 됐습니까? 얘도 얼마야? 차이가 2인 등차수열이잖아요. 공차가 2인. 맞습니까? 그래서 2n 플러스 1이다라고 찾으시면 되죠. 그럼 아홉 번째 군이라는 것은 2 곱하기 9 플러스 1이니까 됐습니까? 2, 9, 18에다 1을 더한 19번째 행에서 출발을 하더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부터 볼게요. 여기다 대충 그림을 그릴게. 자, 여기는 19번째 행의 첫 번째 숫자부터 쭉 써나가기 시작할 텐데 19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쓰게 되는 숫자는 8번째 군의 제일 마지막 숫자가 152였을 테니까 153부터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153부터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 쓰게 되냐면 19번째 열까지 쓰게 되죠. 됐습니까? 153, 그 다음에 154. 얘가 두 번째 숫자겠죠. 이렇게 줄을 쓰게 될 거고, 물론, 19번째 행, 19번째 열에는 여기다 숫자를 쓰지 않고, 사실은 여기다 쓰게 되죠. 그
그죠? 여기다 쓰게 되죠. 여기 있는 숫자는 여기다 쓰게 되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숫자 여기다 끌어내려서 써도 상관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잠깐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내가 여기 쓰게 되는 숫자 여기다 써도 상관이 없다고요. 됐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고. 자, 그러면은, 19번째 행 제일 마지막에 쓰게 되는 숫자는 결국 뭘 더하면 됩니다? 18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됐죠? 여기다 18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18을 더하면 되면 171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 171을 쓰게 된다고. 171, 여기다 쓰게 되는 숫자죠. 172, 173, 174,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럼 174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면, 19행 19열에서 18, 17, 16, 16행 19열이다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74라는 숫자가 몇 번째 군에 소속돼 있다? 아홉 번째 군에 소속돼 있다. 아홉 번째 군은 19행부터 시작되고 153으로부터 출발하는 숫자다. 거기서부터 숫자를 쭉 찾아냈더니 16행 19열이더라라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군수열의 성질이죠. 그럼 16과 19를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16 더하기 19니까 얼마? 35다라고 해서 m과 n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군수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얘는 외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수열은 그때그때 문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군수열에서 중요한 것은요, 군의 법칙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각 군의 성질들에서 각 군에 몇 개의 숫자가 들어있느냐, 걔들을 누적해서 더해. 누적해서 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숫자가 그 더한 것보다는 바로 크고, 요거까지는 더 작아진다면, 즉, 여덟 번째 군까지 누적한 숫자보다는 크고, 아홉 번째 군까지 누적한 숫자보다는 작다면, 아홉 번째 군에 소속돼 있는 거다. 그래서 아홉 번째 군에 소속돼 있다는 걸 찾고, 그 다음부터 아홉 번째 군의 성질을 봤더니, 열아홉 번째 행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첫 번째 숫자는 153이더라. 그냥 써가면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몇 번째 군, 몇 번째 숫자다라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고, 각 군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그각 군, 그룹에 대한 성질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잘 푸신 분들은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예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제 A형, B형으로 바뀐 이제 거의 첫 번째 시험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년은 어떻고, 이렇게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전체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분석이 중요한 거죠.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들이 어떤 것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2점짜리 문제는 점수 주는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3점짜리 문제는 학교 시험이라든지 우리 내신 준비만 철저히 잘하셔도 충분히 갈수 있는데, 4점짜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선, 결국, 개념을 공부할 때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손에 익을 만큼 확실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상하는 무조건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수학 상하에 대한 심화 문제집을 끼고 사세요. 감각을 떨어뜨리지 말란 말이야. 특히 수학하. 수학하에 대한 감각은 계속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심화 문제를 풀면서 얻으실 수 있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공식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증명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심화 문제집을 풀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면서 고민하는 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